벨리댄스는 종족번식을 중요하게 여기던 고대 이슬람 문화권에서 다산을 기원하는 여성의 몸짓이 녹아 춤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특히 몸통과 허리를 흔들거나 비트는 춤은 사막지대에 사는 민족에게 두드러진다는데요. 모래땅에서는 발이나 손의 동작이 제한되는 만큼 발밑은 고정시키고 몸통의 동작에 중점을 두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추고 있는 스타일은 20세기 이집트의 상류층 관광객과 외국인을 위해 공연 예술로 발전된 건데요. 전통 악기의 조화로 만들어진 반주 음악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동작이 넋을 놓게 만듭니다. 디테일한 근육의 움직임을 사용해야 함과 동시에 감성적인 사랑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기에 무용이면서 예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 장르에 속하고요. 이제 라이브로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라이브 대회를 하게 되면 이집트 전통 반주자분들이 오세요. 싱어까지 해서 그렇게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곡이라서 국내에서도 대회를 나갈 거고 또 이집트에 가서도 라이브로 대회로 나갈 수 있는 작품이라 준비하고 있는 곡이에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매일같이 다짐하고 있는 박하늘 벨리댄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죠. 그녀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크나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다양한 면의 두각을 나타낼 박하늘 벨리댄서의 내일을 응원합니다.